이번에는 아까 이제 한번 성격적인 면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냥 아까 이제 무술, 기회, 인, 그렇죠, 경자. 자, 이건 뭐 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분의 이제 제일 먼저 성격은 요겁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바깥으로 탁 드러나는 게 편관이야. 편관은 어떤 거냐 하면 편관은 그냥 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 경찰이란 말이 뭐냐면 교통정리를 한단 말이야.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저 교통정리를 한다고. 응? 남이 나한테 교통정리하는 건 싫어. 본인 멋대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편관의 성격입니다. 응?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긴 자기가 주도로 해서 딱딱딱딱 자리 배치를 해야 본인은 맞는 거야. 남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편관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편관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밑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성격이고. 두 번째가 요게 겁재예요. 두 번째는, 이거 첫 번째가 요거 1번이고, 요거 두 번째라고. 그럼 겁재잖아요. 그죠? 겁재는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는 투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에서 절대 안 집니다. 예? 겁재가 안 져요. 비견은 져요. 비견은 지는 게 아니라, 비견은 자기가 이길 수 있을 때는 들이대고요. 질것 같으면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근데 겁재는 안 그래. 겁재는 지든 이기든 피튀기에 들어가서 이겨야 돼. 그게 겁재예요. 그러니까 겁재랑 싸우면 안 돼요. 겁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겁재. 두 번째 성격이 이거잖아. 세 번째가 이제 편인이죠. 그죠? 세 번째는 편인이야. 그래서 훨씬 낫지. 그지? 머리 쓰고, 이게 머리가 아주 빠르고. 머리가 빠른 사람이죠, 펄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딱 나오는 성격이야. 이게 천간에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육친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육친의 성격이 있다. 그지? 육친 성격은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성격은 뭐 크게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이건 내 속의 성격이지. 요건 편관이고. 그죠? 요건 비견이고, 그지? 그다음에 요거는 식신이고, 요거는 양인인데 요것도 겁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겁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식신이 있으면 식신은 뭐냐 하면 식신이 퍼주는 거야. 손이 커요. 손 크시죠? 예? 그리고 저것도 많아. 식신이 뭐냐 하면 마음도 넓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아끼면서 저런 거 있잖아. 뭐 계획적으로 뭐 퍼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퍼져. 에, 다 퍼져. 이게 식신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가진 거지. 그지? 그 이분은 이거죠, 뭐. 그죠?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로 보고, 이제 이렇게 가. 그럼 이제 지금 보면 내가 자르는 건 이제 여기가 인생 70에서 35, 18, 53세 이렇게 자르는데 지금 여기 오셨잖아. 그지?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요? 요게 인수고. 그지? 예, 인수하고. 요거는 뭐 양인이기도 하고. 그지? 겁재지만 양인이잖아요. 그죠? 또 이게 뭐냐 하면 또 다른 걸로 보면 수잖아, 수. 수레가 지혜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이런 거죠. 지혜 공부로서 공부하시어서 사는 거지. 그걸로 사셔야지,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제 본인이 남은 거죠. 이제 한번 본인 음력 생일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무술년 10월 11일. 시는 똑같이 자시.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는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시고요. 본인이 뭐 기술 재주가 있으신 분이야. 이 술이라는 글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건 당사주입니다. 해가 되니까, 자, 해는 10월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는 뭐 건강도 하시고, 편안도 하시고, 이렇게 좀 장수하시고 이런 거고. 자신은
귀성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거야. 그냥 그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지? 이제 이건 이렇게 그냥 한자로 보는 거고. 이제 당사주를 한번 볼게요. 무술은 그냥 쓰고. 자, 봅시다. 술에서부터, 요게 술이잖아. 술에서부터 10월이니까 10까지 가보셔. 1, 2, 3, 4, 5, 6, 7, 8, 9, 10. 미에 걸리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고향을 떠났을 수도 있고, 고향 좀 떠났어요? 이제 떠났다 다시 돌았죠. 아,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있으면 이게 역마성이라, 얘고 수없이 돌아다녀야 될 거고, 요게 이제, 요게, 이게 예성이고, 요게 역마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일이니까 여기서 그냥 11일을 가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죠. 천문성. 문성이죠, 문성. 여러분도 아시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야. 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자신은 그냥 사람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늘, 여기 보면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죠? 끝에 보면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시니까 자가 붙어 있고, 여기 저기 뭐야, 월이 10월이니까 해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지 뭐. 자, 이제 보시면 요것도 요 끝을 보면 요거는 귀성이고, 그치? 요거는 문성이잖아. 공부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신다 이거지. 막판에 남은 운명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셔서 이걸 써먹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운을 보는데 미가 1에서 10세까지고 자, 쭉 봅시다. 미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되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축이 60일이네.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는 딱 60이 되신 건가? 그죠? 61. 61? 네. 그럼 여기 들어오신 거네? 네. 어디 좀 아프세요? 혹시? 네. 허리.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거 허리가 좀 아파. 허리, 뭐, 관절.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무리하신 거야. 그동안. 그지? 그래서 축이라는 게 액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아픈 거거든요. 61인데 이제 그러면 올해가 딱 60일인가? 무술이면? 네. 그렇지, 올해가 환갑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61세, 요게 60일부터 70을 먹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이 62세, 그지? 요가 63세, 진이 64세,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올해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네. 그지? 뭘 하나 차리실 수도 있고, 이거로, 그지? 아마 하시면 잘할 건데. 그지? 여기서 봤을 때, 혹시, 누가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잘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어디 아프지 않나 이런 거 좀, 그런 거 있죠? 예? 네? 이게 형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사술은 원진 귀문관살이고, 귀문관살. 본인이 약간 신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귀문관살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규문관살이 이걸로 봤을 때 두 개죠. 사술, 사술. 그죠? 규문관살이 두 개고, 술미가 형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뭐 치료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아픈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역학으로 그걸 접목시켜서 역학으로도 도움을 주고, 이런 쪽으로 가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죠. 근데 공부는 계속 좀 쭉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 공부를 하시면서 또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마 가시면 맞을 건데 아마 62세나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64세에는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고 내가 보는 거죠. 딱 보여요. 그냥 이 인이 이게 중생구제거든. 중생구제 업을 하신다는 거야. 인년에는 당사주 인년이 내년이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진도 마찬가지라 내년이 아니면 후년 3년 후에는 반드시 한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까 성격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러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올해 여기 있었고 내년에 일리 간단 말이야. 이제 구성으로 보면 그럼 내년에 태궁으로 가니까
내년엔 좀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운세가. 네. 잔돈풀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걸 보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이제 대운이 하니까 해 술 밑에 것만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12신사를 한번 붙여볼라 그러죠. 원국에는 이게 화개살이고, 자, 인오술 해는 겁살이고, 이게 지살이고, 겁재살이고,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원국에는 본인이 화개성, 이렇게 어떻게 학문적인 거라든가, 겁살이면 뭐 뺏고 뺏기고 이런 거, 지살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재살이면 좀 내가 갇혀있고 꼼짝 못하는 이런 성향을 좀 갖고 계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자, 거꾸로 갔으니까, 인오술이니까 여기가 장성살, 장판, 역, 육, 화개살, 그 다음에 망신살이고, 그 다음에 겁재, 천지, 연월, 월살이죠, 여기가.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것은 여기 망신살 운이란 말이야. 그죠? 이 망신살이 어떤 측면에서는 뭐 망신이라고 해서 꼭 망신이라서 꼭 나쁜 건 아니야. 망신은 뭐냐면 내가 망신 당하는 일을 하면 돈이 생겨요. 망신살이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젊어서 어떤 남자랑 같이 잠을 잤어. 이게 망신이야. 네. 옷을 벗으니까. 네. 그러면 그 대가로 뭐가 와? 뭐 또 그러면 뭐 반지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돈이고.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옷을 벗었잖아. 그러면 퇴직금이 나올 거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망신인데 보험료 나올 거지. 죽었어. 그것도 망신인데 그 부고 나오잖아, 돈이. 그래서 꼭 망신 당하는 짓을 하면 돈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망신 당하는 게 뭐야? 우리가 역학을 하는 게 망신일까, 아닐까? 역학도 망신이에요. 그래서 역학을 하면 돈이 되시는 운이다, 이 말이야. 이 나이에 뭐, 남자 앞에서 옷을 벗을 수는 없으실 거고, 그죠? 운세가 망신이니까, 그지? 원래 망신하고 월살 운이 돈이 돼요. 예? 이 12신살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망신에서는 그런 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쪽 사업적인 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약간 늦었고, 그리고 또 너무 크게 당하셔서 그게 이렇게 오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나가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꽤 있어요. 보면 술의 천문성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90이 보면 본인은 신으로 보면 해나 자는 용신이에요. 해하고 자는 용신이야. 가장 강한 신은 용신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인이 산신이야. 그지? 그 다음에 산신이고. 자, 또 이 술은 이거는 의술 쪽 신이에요. 의술 쪽. 이게 본인 이건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딱 용신이죠. 자니까 여기. 그 다음에 산신하고 요 두 쪽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경북 어디 대구에 사시나요? 어디 사시나? 거긴 바다가 조금 먼가? 1시간? 포항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가끔씩 바다도 가고 가끔씩 산도 가고 가서 좀 뭐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그런 게 와서 붙으니까. 다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신기 뭐 영감 이런 거는 내가 자꾸 나를 가서 이렇게 자꾸 닦는다 그러나 그러면 자꾸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 집에다가 뭐 부처님을 모셔도 괜찮고 뭐 이제 끝에 오는 경금이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이고 그지? 이건 산신이고 용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도 되고 본인 이밀주니까 용신하고도 가깝고 근데 뭐 용신을 모시는 경우는 참 별로 없잖아.
사실 산신을 모시는데 용신은 참 크게 안 미신다고 이 무당들도 특별한 사람만 용신을 모시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이렇게 뭐 부적도 쓰고 그러신다면 그냥 부적을 쓰면서 주는 것보다는 집에 한쪽 방에 부처님을 한 군데 모셔놓고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기 집은 수입 떡을 대도 지네 집은 찾아가죠. 집은 맨날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집을 오래간만에 한번 갔어. 거길 또 찾아가려면 생각이 나나요? 그럼 똑같은 거야. 머릿속에도 이거 맨날 생각하고 있던 건 나오는 거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보시고 하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는 좀 잠시 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뭐 저랑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또 다른 분한테 배웠던 거랑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면 이 세 개는 다 어떤 이런 쪽 그 하늘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수레는 천문성, 이는 산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돼 있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거의 네 개가 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셔야지. 술미는 형살이고 산은 문성이니까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는 거고 또 우리 여기서 여사님은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겸해서 보시는 거죠. 그럼 그런 건 다 좋은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써먹고 사람을 위해서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사기치지만 않으면, 그지? 그래, 사기는 좀 치겠어요. 저렇게 강한데, 그지? 편의는 그냥 인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편의는 인성으로 보는 거죠. 다만, 한쪽으로 기울어서 편인과 인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인수는 폭넓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는 거고, 편의는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이 편인이에요. 네? 딱. 저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장자에. 그렇지. 그렇죠. 예. 네. 공부하셨으면 요거 하나지 뭐 지금, 그지? 그리고 써먹는 거는 본인은 요 식신이지만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 이내 하면 목이잖아. 식신도 본인이 강하신 거야. 말빨도 있단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배워서 써먹는단 말이야. 여기는 사실 보면 먼저 말이 나가고 배움이 뒤에 들어오지, 그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신단 말이야. 누구한테 딱딱딱딱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움을 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누가 손님이 오자면 먼저 말이 탁 나간다니까 그냥. 누가 딱 오면 탁 말이 나가.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가는 건 어떻게 당연히 그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에?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인수가 앞에 있는 사람은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나가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은 손님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에? 식상이 앞에 있어야 돼. 원래 이제 부집이 얘기하면 자오묘유 연생들이 대체로 그런 걸 잘 하는데, 여긴 진술충미인데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게 뭐야? 스페이스가 큰 거지. 이게 크니까 포용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이걸로 하시는 건 아니야. 인수가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오지랖이 넓단 얘기야, 그냥. 오지랖이 이것 때문에 넓은 거예요. 식신이 오지랖이야. 이냥 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봐봐. 여기 딱 보시면 봐봐. 이것도 1이죠. 숫자로 따지면. 네. 자, 이건 99. 이제 그러면 1자가 몇 개나 있어? 4개. 1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 조상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1자가 그런 거야. 1자가.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받는 건 없는데. 받는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모셔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 당사주에서 봤을 때 이 미자가 있으면 이 귀신을 모셔야 돼요. 축하구미는 지금 추군이잖아, 아까. 그지? 네. 귀신을 섬겨야 돼. 축하구미가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을 섬겨야 돼. 본인은 귀신을 섬기고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게 본인 삶이 좋아요. 조상도 잘 모시고 그러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요게 만약에 이게 밑으로 와서 붙었으면 인수가
그랬으면 어머니가 본인 집에 와서 살 수, 본인이 엄마랑 살 수 있어. 근데 위에 떠 있잖아. 인수 생각을 하는데, 그지? 와서 살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막 하룻밤만 자면 막 그. 글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인수가 딱 자리를 밑에 차고 뭐 유나 신으로 지지로 들어와 있으면 본인이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돼. 근데 위에 있으니까 생각은 하는데 살지는 어려울 거예요. 웃긴다니까 이게. 아니 나도 이쪽 여기에 임수가 있거든. 난 경일주인데 그게 장모란 말이야. 시에 이게 있으니까 또 밑에도 이제 자가 돼서 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 되니까 장모가 있으니까 내가 장모네 집에서 한 3, 4년 살았다니까. 살다가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뭐 누가 나보고 너 나중에 장모 모시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게 뭐 완전히 모신 건 아닌데 한 2, 3년, 3년 동안 딱 살더라고. 그래서 무시를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는 거지. 아니 인수가 있는데 취해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본인의 늦게까지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볼 수는 있죠. 본인의 말년까지 엄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가 오래 사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올해로 92이에요? 93이에요? 네. 92요. 올해로? 네. 아직 좀 더 사실 것 같은데? 아직 안 돌아가시죠. 응? 발장하는 거 괜찮아요. 응? 응? 아직도 한 몇 년 남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요 정도 하고 예. 네.